또 20번을 도전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오늘 해충면 먹어야 돼, 임마. 아니, 못 살아. 셋. 못 살아. 네. 다 먹은 걸 다 먹냐? 다섯. 오, 잘한다. 여섯. 오, 선수들이네. 일곱. 오케이. 어, 그래. 여덟. 둘. 셋. 적당히 줘야지. 넷. 오, 잘해. 다섯. 오, 이거, 아이고, 이거 너무 안도 고기를 많이 먹어서 심이 나. 수산이 가서 더 먹고 하는 거야. 자, 오늘 저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양팀 인사하세요. 자료, 네, 형님. 자, 기준으로 너무 저 뒤에 따지지 말고. 이거 심판이 거시기하구만. 이 친구 화이팅. 이 친구 화이팅. 그러니까 너무 저 뒤로 넘기는 건 그냥. 나가 아웃으로 할게요. 너무 좋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 선을 넘기네. 여기 안으로 좀. 몇 점까지 합니까, 감독님? 아, 부모님 아니라니까. 10점, 10점. 1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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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 자, 10점하고 세트 체인지 할게요. 예. 자, 연습. 연습. 서브, 빨리, 서브. 빨리. 서브 하고. 서브는 누구야? 여기 있다, 양인마,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자, 다시 한번 응원해 봐. 자, 둘, 둘, 셋. 아니, 여기서 안 웃는 사람만 손해야. 안 웃는 사람만 손해야.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자, 철규 형 다시 한번 해 봐. 하나, 둘, 둘, 하나, 둘. 자, 우리 3초간 웃겠습니다. 땅을 치면서. 손을 들고. 이야. 맨발 어깨 하면, 맨발 어깨 하면 건강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듭니다. 아, 우리 여기 수명산이 녹음이 우거되는데. 자,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명산 맨발학교 건강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니, 진철이 형님, 배꼽을 지면 어디로 보는 거야? 이야. 야, 설광규 형 화이팅. 잘한다. 저. 오! 이야. 이야. 야, 대한항공에서 38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퇴직했다고. 어. 어, 받아. 일단 받아야 돼. 아니, 우리가 먹은 거야. 매트 비치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 가, 심판이 하라는 대로 해. 아, 6대 4. 6대. 저쪽 서브라고, 저쪽 서브. 5대 4에서 저쪽 서브. 이쪽 서브라고? 네, 저기 서브. 아, 뭐야, 9. 아니야, 11팀이야. 그렇지. 그렇지. 오우. 와. 6대 5. 좋다. 7대 4. 7대 5.
야, 몸으로 보낸다. 야, 영찬아, 살살해라. 아, 서순이님, 서순이님도 너무 잘한다. 서부. 제가 먹었으니까. 아 이건 아니고. 아 이건 내 대표로 못 써봐. 자, 우쳐. 슛. 슛. 오이구. 아 못 넘어왔다. 부대요.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그건 주선 대인데. 그렇지. 이제 패자 부활전 우리 올라가고 이제 다음 팀. 아, 선수는 말이 없는 거야. 하나. 아, 서브 체인지. 여기 서브 체인지. 서브 영입하세요. 자 브레. 심판 잘 봐 브레. 자 지금 스코어 1-0입니다. 네. 좋다. 둘. 잘한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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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역시 심판이 명심판이다. 둘. 내 배꼽을 기준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높이지 않아 있어. 서브 다시. 서브 다시. 2대2. 얘 네트에 걸려 그거. 네트에 걸린대요. 높이 주시래요. 2대2. 자기 엄마 그렇게. 오케이. 누가? 안 받았네. 아 야. 3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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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야 빈김이야. 공의 감정이 실렸어. 이거 뭐야 이거? 공의 감정이 실렸어. 4대 3. 내 배꼽 위로 올라가야 돼. 배꼽 위인데. 아 배꼽을 높아. 아니 배꼽을 왜 이렇게 높아 치는 거야? 아 배꼽 왔다 왔다 왔다. 4대 4. 4대 3. 4대 3. 아 배꼽이 왜 왔다 4대 3. 오케이. 아니 네트 올라갔어. 이건 네트 걸렸어. 네트 걸렸어. 4대 4. 좋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먹었지 우리가. 5대 4. 이쪽 이쪽. 네 이쪽이 하나 이제. 아 그게 그냥. 와 좋다. 빨리 와서. 됐어. 아웃. 5대 5. 아웃 아니에요. 5대 5요. 일류 아치가 5대 5야. 아 심판 뒤로 넘어왔는데. 아 심판 뒤로 넘어왔는데 당연히. 5대 5. 심판. 심판 말이. 심판 말에 복종해야 돼. 여기 하나 이겼어. 오케이. 야 결승전이 좀 막상 막하네. 우셔, 우셔, 우셔. 야 양희미 잘한다. 아 잘했다. 야 양희미 잘 맞았다. 종합 우승한 우리 김영찬 서순이 조가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자 시상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자 우리 자. 야,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가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 이 수명산 맨발학교 동편 교실의 이 배드민턴 야외 그 숲속 쉼터에서 황토 맨발로 우리가 경기를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오늘 정말 다 같이 참여해준 우리 한 20여 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준비해서 음식도 마련하고 또 마지막에 커피까지 마련해서 같이 시간을 가진 또 우리 이철규 고문께서는 지금 자리에 없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자 한 장소를 만들어 주신 자 우리 형님 이리로 앞으로 오세요. 박 회장님이 수명산 멤버답게 저 고문이십니다. 자 한 말씀 해주셔서 우리 행사 우리 그 수명산 멤버학교 학생들을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그냥 그래도 자 본인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박은기입니다.
박은기야. 8학년 9반입니다. 8학년 9반. 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와. 야, 근데 여기 청년 같아. 근데 이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나이 먹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뭐 심심해서 만나려고 혼자 와가지고 그냥 논이 이렇게 오늘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드셨어요, 공간을. 여기 왔다 가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근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와서 혼자 앉았다가 진짜 많아졌네 오늘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이 해줄 거예요. 앞으로 손님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응원했습니다. 주목 주목. 자 우리 우리 성함이 뭐 박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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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박은기 회장님 박은기 회장님의 이유입니다. 응이 아니고 응. 응 박은기. 자 박은기 회장님의 저 건배를 한번 해주십시오. 한 말씀. 건배. 뭐를 위해서 건배하니까 우리 모두의 건강. 자. 여기 저 양이마 좀 앞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여태 건강했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들 하세요. 화이팅!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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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자. 또 그러면 또 3초간 웃어야 건강에 좋으니까 3초간 웃겠습니다. 시작. 형님 웃어보자. 형님 웃어봐. 웃어봐. 잘 웃으시네. 야, 8학년 9반 정말 대단하신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신 소중한 분이. 그런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뭐 그러고 따지면 멋있습니까? 자, 우리가 만나면 즐겁게 또 웃고 그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 더 많이 웃으시죠. 자, 네. 앞으로 더 많이 웃자 하세요. 앞으로 더 많이 웃자. 빨 줘. 뭘 줘? 자, 그런 의미에서 자, 3초간 웃겠습니다. 시작. 야, 우리 형수님이 최고 잘 웃으신다. 이상미 우리 수명산 맨발학교 행정실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수명산 맨발학교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 맨발 걷기 열심히 하시면서 네 행복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하자. 자 수명산 맨발학교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 이제 퇴직하고 나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이제 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살아간 사람들이니까. 네네네. 모두 다 이제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건배합시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니, 건강을 위하여 하면 뭐 이렇게. 네.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아. 제가 재탕할게요. 위하여. 위하여. 가르치게. 에어퍼 좀 커다요. 조그만 건 작은 거 못 타고 다녀요. 전철 10억짜리만 타고 다녀요. 충남 아산이 고향입니다. 아산이 고향. 재산이 한 500억 정도. 에이 무슨. 아 진짜로. 그런 얘기 하는 거냐 먹는 데서. 고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실제로. 좀 짧. 이거 모신 분들 뭐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120세까지를 위하여. 예. 예. 120세까지 살아야 돼? 팔팔하게 하죠. 9988 234. 속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동안에 외박하고 오늘 처음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새로운 기분에 자연 속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들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작년에 열심히 했어. 근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잠깐 쉬었어. 그 형수님 앞으로는 열심히 하실 거죠? 네네네 열심히 하시고. 아유, 네. 상장도 주셔가지고.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열심히. 네, 맞아요. 배드민턴 한번 쳐. 자, 정말 하나. 형수님, 그 형수님이 오늘 밥도 해주시고 했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수님이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기 이거를 여기다가 싸 먹으면 맛있대요. 부동산에다가. 학생 부장님 저 우석기 씨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예? 다 이 누군가는 앞에서 이렇게 예? 나서 줘야 모든 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따라주고 같이 협조해야 이 모임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나면 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웃고 헤어지는 게 최고의 보람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자 같이 환장하시죠. 위하여! 위하여! 멤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수명산 맨발 학교의 그 오늘 맨발 임상이요. 배드민턴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오늘 저기 그 맨발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 그 형님께서 한번 기운이 행복하게 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착으로 네. 건강하게 하면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수명산 맨발 학교를 위하여 건강하게 행복하게! 공사 사망하시는데 참가해 주시고,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즐기게 되시고, 건강들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수명산 맨발 학교를 위하여! 네. 네. 네, 오늘 맛있는 소곡주를 준비해 주신 우리 그 교감 선생님. 오,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게 안주뱅이라고. 나무 화력이 이 가스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야, 그지? 어. 옛날 어린 시절에 불 때서 밥, 어? 철역할 때, 그, 갯장반에서, 어, 그, 불 때가지고, 감자도 삶아 먹고, 콩도 삶아 먹고, 여름에, 겨울가에 설악 가평 설악의 그 북한강 줄기 예, 유럽강에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물개를 듬뿍 넣고 부추 대파 어떤 걸 넣어야 야채가 충분히 들어가고 된장 맛이 어우러지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야채는 손질은 보조 주방 요리 제 덕체목입니다. 엄나무에 우려낸 물에 네. 삶으면 더욱더 맛이 좋습니다. 셰프가 역시 깔끔하게 네, 정성껏 만드니까 어! 안신고 오! 어때? 안신고와 아 신고와 싱겁지? 응 싱겁지 네, 끓여야 돼. 방금 순이 올라와서 새봄에 끈적끈적한 애기 나오는 거 건강 좋은 거 같아. 이게 엄나무가 들어가야 더 맛있다고 하니 깨끗이 닦아서 엄나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요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끝내준다. This kind of love.